자, 그러면은 시드 꺼내시면 되고요. 디큐에이션 부분 쉬시면 돼요. 디큐에이션 1번. 앞서 말씀드렸듯이 듣기 1번부터 3번을 빨리 푸셔야 된다고 얘기했죠? 시드 베이지, 시드 베이지. 자, 디큐에이션 1번 쉬시면 돼요. 자, good morning everyone. I'm your PE teacher. PE, physical education, 체육이죠. 체육 교사 Mr. Andrews입니다. Since this is your first class this semester. 자, 발음은 semester라고 하죠. 주니어 semester 무슨 뜻? 아, 학기란 뜻이죠. So, I'm going to give you some rules to follow in the PE class. 끝났죠? 너네 1번은 어제만 보고 풀는데 Give you some rules to follow in the PE class. 체육 시간에 따라야 될 규칙을 내가 너네한테 알려줄게. 여기 듣고 바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이거, the appropriate. 실례하죠, 무슨 뜻? 적절한이라는 뜻이죠? 자, 근데 요거 내가 가르쳐줄게 있어. 걔 AT로 끝날 때 저 만약에 appropriate라고 발음하시면 안 돼요. appropriate라고 하면 동사형이 되거든. 저거 지금 형용사잖아. 뒤에 AT가 붙을 때는 형용사를 만들 수도 있고 예전에 명사 동사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형용사일 때는 AT를 8라고 발음하시면 안 되고 ought나 it로 발음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 이렇게 안, 발음 안 하면 안 들려. 얘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되냐면 appropriate가 아니라 appropriate라고 하셔야 돼요. 알겠죠? 동사형으로 발음을 할 때는 너네가 알고 있는 대로 8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령 너네가 알고 있는 graduate 형과 이거 무슨 뜻이야? 졸업생이라는 뜻도 있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명사형으로 쓰면은 graduate이라고 해야 돼. 아니 너가 아까 얘기한 대로 졸업생이라고 하려면 graduate이라고 발음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냥 졸업하다라고 쓸 거면 뭐라고 해야 돼? graduate라고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졸업생, 졸업한 이거는 졸업하다. 알겠죠? 그래서 graduate, graduate 발음 꼭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appropriate clothing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의외로 모르는 사람들 많아.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 안 들려 나중에. 자,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AT부터인데 그럼 주니어 이거 어떻게 말하는데? participate. 그지, 이건 participate라고 해야 돼. 동사니까 참여하다. 자, 이렇게 하면 1번 끝입니다. 자, 2번, 3번. 자, 의견이죠. 의견의 마스터 키도 꽤 앞에 있다고 했어요. 자, 여기도 한번 보세요. Jason, are you going out? Yes, I'm going to take a walk, mom. Wait, why are you wearing shoes without socks? 여기서 일단 낀셈을 채시면 돼요. 너 왜 양말 안 신고 나가려고 하니? I don't want to put them on. They feel uncomfortable. I know you feel that way. But for your health, for your foot health, 너의 발의 건강을 위해서 you should wear socks 하고 이제 계속 반복되죠. 그러니까 여기만 읽고 답을 금방 찾고 바로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밑에 여기 잘 보면 너네 이거 디테이션 틀린 친구들 간혹 있을 거야. 스크래치라고만 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스크래치는 뭐뭐를 긁어내다라는 뜻이야. 그러면은 발이 까져있는 상태여야겠죠. 그래서 get에다가 PT를 쓰면은 이거 뭐예요? 수동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너네 저기다 뭐라고 해야 돼? 스크래치라고 해야 돼. 그래서 발이 까졌어요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get 플러스 PP 수동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드바이스 무슨 뜻? 그거는 S로 붙여야 돼요. 알겠죠? 이게 조언하다. 너네가 지금 명확한 어드바이스 이거는 명사 조언 충고란 뜻입니다. 알겠죠? 딕테이션 할 때 한번 조심하세요. C가 분야, S가 분야, 품사가 달라집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3번 볼게요. 3번도 앞에서 풀 수 있다 했죠? 관계도 꽤 빨리 풀 수 있어요. Hello, Simon. I'm glad that you're here. Hi, Julia. How's it going with recording your new song?
여기에서 여자분들이 알 수 있는 것만 얘는 지금 신곡을 녹음하고 있죠. 누가? 여자애. 그죠? 여자애는 그럼 노래를 부르는 직업인 거고. Well, it's been tough. Tough? 세안 tough 무슨 뜻? 어, 그치. 뭐 좀, 이거는 빡세다라는 뜻이야. 여기 한국말로 쓰면 빡세다. 그러니까 고되다라는 뜻이야. 고된 내지는 거친. 자, I have been singing the song all the time. I can imagine. How can I help you? The music video for the song will be filmed. 자, 저것도 전에 필름이라고 해보잖아. 필름은 한 글씨 발음이야. 어떻게 발음하면 film. film. 이렇게 발음할 거야. 그래서 이거 발음 주의하셔야 돼요. 뒤에를 조금 거의 먹는 듯한 발음을 하시고요. 요거는 반드시 딕테이션 연습할 때 안 들렸으면 발음을 해봐야 되겠지. 그래야 오래 기억나와. So we'll be filming soon. And I need you to make an easy dance. 자, 너가 좀 쉬운 춤을 좀 만들어줘. 그러면 이거는 안무가라고 우리가 춤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요거 두 개 듣고 바로 끝내면 됩니다. 알겠죠? 3번의 마스터 키는 저기다. 자, 메모러블은 무슨 뜻이야? 기억할 만한 이라는 뜻이죠? 기억할 만한 뭔가 가치가 있을 때 우리는 memorabl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까지 챙기시면 됩니다. 다 되신 분은 4번. 자, 이렇게 1, 2, 3번은 마스터키 찾았잖아. 4번부터는 안 들렸을 법한 거, 그리고 니네가 아마 모를 법한 것만 제가 탁 집어서 가르쳐 드릴게요. 4번, 팔쪽에 가운데 조금 밑에 보면 The main character is supposed to have some tea at the table 이라고 되어있죠? 중요한 무슨 뜻? is supposed to 부정사 그거는 suppose죠. 아, 그니까 추측하다? 그건 추측하다 suggest로 보통 얘기하지. is supposed to 요거 니네 듣기에서 자주 나와. 이거 잘 기억해야 돼. to 부정사 하기로 되어 있다, 결정되었다 할 때 is supposed to라고 돼 있어 쓰는 거예요. 시원아, I have last year. 이거는 대기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를 확장해서 이해할 수 있어? 분위기. 와, 진짜 분위기 따뜻하다 할 때는 보통 atmosphere. 자, 이거 발음 조심하세요. atmosphere라고 발음합니다. 자주 나오니까 꼭 알고 계세요. 자, 다 됐으면은 6번이요. 얘들아, 그 너네 예를 들면 이거 6번에 flower patterned, star patterned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패턴이라고만 한 친구도 있을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왜냐면 명사는 기본적으로 명사를 수식할 수는 없죠. 명사를 수식할 수 있도록 형용사를 바꿔줘야 돼.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five finger라고 하잖아. 그럼 너네 예를 들면 그 인형뽑기 그 집게가 손이 다섯 개 달렸다 치자. 그럼 five finger라고 하면 안 되고 five finger 들라고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 ed가 어디서 유래한 거냐면요, have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래서 ed의 기본적인 뜻은 갖고 있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니네가 과거 시제 쓸 때 왜 ed 쓰냐면 한 적이 있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ed는 have랑 뜻이 같아요. 그래서 너네가 명사를 형용사처럼 해서 flower pattern 플라워 패턴이 있는 접시라고 하려면 뭐라고 해야 돼? flower patterned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하트 모양을 갖고 있는 인형이라고 하려면 뭐라고 해야 돼? heart shaped라고 해야 돼. 알겠지? 6번 디테이션 할 때 반드시 여기 ed 붙인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겠죠? 그래서 명사에다 ed 붙이면 명사가 있는 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6번은 그 외에 어려운 건 없고요. 그 다음에 7번 오른쪽에 볼게요. 자, 7번 보면 weekend인데 거기 그 보면은 why you told me that you don't have work on the weekends 라고 했는데 그냥 weekend라고 해서 틀린 친구도 있을 거야. s가 붙었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거 매 주말마다 라는 뜻이에요. 주말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weekends 그러면은 월요일마다 학원에 옵니다 라고 하면 너네 뭐라고 하면 돼? mondays 라고 하시면 돼요. 알겠죠? 복수형이니까 매 월요일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injure 병거나 injure가 무슨 뜻이야? 부상을 입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이거 타동사야. 타동사. 정말 타동사니까 뒤에 뭐 있어야 돼? 목적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인전은
부상을 입다, 다치다가 아니라 뭐뭐를 다치게 하다, 타동사로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다치면 injure가 아니라 injured라고 하셔야 돼요. 알겠죠? 과거분사로 표현하셔야 돼요. 자, check up은 뭐냐면 up이 무슨 뜻이냐면 그냥 up이 무슨 뜻이야? 위로 올라가는 게 업이에요. 그래서 니네 업하면 저 위로하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왜냐면 브레이크업은 무슨 뜻이야? 완전히 쪼그라다, 헤어지다라는 뜻이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업이 기본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자, 영어를 기본적으로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끼쳤던 가치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독교적 사고방식이야. 기독교.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누구랑 가까워지니까? 하느님이랑 가까워지니까 완전의 상태로 다다른다 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업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면 이 위로라는 뜻에서 확장돼서 완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체크죠. 체크는 검사하다죠. 내 몸을 완전히 검사하는 거라서 메디컬 체크업이라고 하면 뭐라고 하셔야 되냐면 정기검진이라고 하셔야 돼요. 건강검진, 정기검진. 아시겠죠? 그래서 메디컬 체크업. 체크업은 그래서 다 검사하는 걸 체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써버리다 영어로 요 use up이라고 하죠. 다 먹다. eat up. 이게 수거의 탄생이야. 왜? 다 써버리다. 그 exhaust가 다 써버리다라는 뜻이죠. deplete, 고갈시키다. 이거 다 뭐냐면 프랑스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영어권 사람들이 프랑스어를 어떻게 하면 쓰지 않고 순수 영어를 쉽게 표현할까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어진 게 니네가 열심히 어떤 수거입니다. 그러니까 다 요약하다는 뭐라고 하면 돼요? sum up. 됐죠? 자, 8번. 단어만 볼게요. facility. 영어로 facility 무슨 뜻? 시설이라는 뜻이에요. 자, 발음 조심해. facility가 아니라 facility. 퍼 발음으로 조금 더 가까워요. reasonable. 시간 무슨 뜻? 합리적인. 자, 이거 reasonable은 동계산에서 미친 듯이 나오죠? 몰랐으면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난 9번. 사실 어에다가 명사 넣고 오버하면 이거 형용사거든. 니네가 대표적으로 제일 만들어본 게 a lot of죠. 많은. 그래서 형용사처럼 했는데 variety가 무슨 뜻이냐면 다양함이라는 뜻이에요. So a variety of 하면 그냥 다양함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various랑 똑같은 뜻입니다. 자, 혹시 hands-on의 뜻을 아는 사람? 중간 hands-on 무슨 뜻? 땡. 너 시드 별로 안 했나? 무슨 말 했을 때? 많이 안 했지? 본 적 없어? 자, 이거 핸섬이요. 니네가 내년까지 수능 공부하면서 디테이션 항상 10번, 15번 볼 거예요. 핸섬을 말 그대로 뭐냐면 손 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핸섬 액티비티라고 하면은 손으로 니네가 직접 해본다는 뜻이야. 알겠죠? 9번에서 미친 듯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램 이번에 할 건데 니네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어 라고 해서 핸즈온은 어떻게 자주 나오냐면 손으로 직접 해보는. 그래서 보통은 체험적인이라는 말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직접 해보면 핸즈온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뭐 미친 듯이 많이 나오니까 꼭 알고 계세요. 그러면 시민이 명예 부활기를 드릴게요. 퀄리파이 무슨 뜻? 떨어지나요? 자격을 주다지. 그럼 qualified는 자격을 부여받는 거죠. 전문이라는 뜻이야. 전문적인. 자격이 아닌데. 그렇죠? qualified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몰랐으면 꼭 알고 계세요. 자, 그럼 이거 쭉 넘어갈게요. 그 다음 몇 번이냐면 12번이랑 13번이에요. 12번, 13번 보면 중요한 것만 볼게. 자, on time을 말 그대로 보면 시간 위에 딱 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뭐냐면 그냥 제때에 맞췄다는 뜻이야. 알겠지? 제때 학원에 오렴이라고 할 때 제일 많이 쓴 게 on time이죠. 그치? major. 이것 때문에 이제 니네가 지금 이렇게 개고생을 하는 거잖아. major. 실례 무슨 뜻? 얘들아, 너네가 주요한이라고 알고 있었을 거야. 자, 니네 대학 가면 명사로 무슨 뜻이야? 니네 전공이라는 뜻이야. 전공. 니네가 주로 하는 게 뭐냐라는 뜻이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확장해서 동사로 쓰일 때는 major in이라고 해요. 뭐뭐를 전공하다 아니면 전공으로 삼다 그러면 돼요. 나는 경영학을 전공으로 하고 있어요. I'm majoring in business라고 하시면 돼요. 알겠죠? 정말 잘 나와요. major. 정말 명사 쓰면 major 무슨 뜻?
전공 알겠죠? 자, 7, 13은 이게 끝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보시면 14번 생략, 15번 정말 레이스트 무슨 뜻이야? 레이지 무슨 뜻이니? 아, 뇌순이죠. 근데 그 뭐, 무슨 뜻도 있어 지금? Lately라고 하는 거야. 지금 입장에서 가장 가까운 걸 late라고 해요. 알겠죠? 늦은 것도 있지만 제일 가까운 것도 late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latest는 최근이라는 뜻이야. latest. 알겠죠? 자, 레이리스트는 듣기 할 때 정말 많이 보니까 꼭 알고 계시고요. 킵업일 때도 내 시간을 한 번씩 외웠을 텐데 중요한 킵업이 되는 거야. 킵이 유지하다잖아. 그러니까 뒤처지지 않으려고 계속 위에 거, 위에 거, 위에 거 계속 따라간다는 뜻이야. 그래서 뒤처지지 않는다. 알겠죠? 혹시 이거랑 헷갈리신 분 있지 않을까요? Come up with 를 떠올리다라는 뜻이죠. 시연아, 단어 언제 배우는 거야? 네? 단어는 언제 배우는 걸까? 단어? 단어 시험 봤잖아, 그치? 내가 단어 시험을 그렇게 되게 간소하게 치러서 보낸 이유는 뭡니까? 너네 그때 단어 안 외웠거든. 단어는 언제 배우는 거냐면 이렇게 문맥이 있을 때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듣기를 복습, 디테일을 복습하고 독해 복습할 때 외우는 거 알겠지?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16번. 16번은 마스터키 찾으셔야죠. 16번에 다 배운 거 영어가 어디? 아, 나 지난번에 지금 벌써 했구나. 영어는 16번에 다 배운 거 어디 있다고? 앞에 있다고 그랬죠? 앞에서 찾아야 돼. Welcome back, listeners. I'm Doris Harrell from Garden Stories. Have you heard that flowers could be sending hidden messages? 꽃이 숨겨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라고 합니다. Today I would like to talk about 여기가 다 배운 거야. 나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 Secret meaning some flowers I can convey. 그래서 일부 꽃이 convey 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데 convey를 모르면 이제 털리겠죠? 영어 convey는 무슨 뜻이야? 전달하다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send랑 같은 뜻으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단어를 모르면 안 들려요. 자, 컨베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symbolize 중요한 것들 이제 상징으로 만들다, 상징화하다라고 하시면 되죠. symbolize라고 읽고요. 그다음에 faith, faith는 중요한 무슨 뜻? 믿음, 신념이라는 뜻이야. 굳게 믿는 걸 faith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religious. religious 무슨 뜻이 원한 거? 종교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것도 헷갈리실까봐 써주면요. religion이랑 그 다음에 region 뜻 다르죠. religion은 아까 얘기했듯이 종교야. 예언아, region은 무슨 뜻? 그렇죠. 자, 내가 왜 단어 외울 때 발음하라고 했어? Religion, region 뜻이 달라져야겠죠. 그 다음에 loyal. loyal은 무슨 뜻? 충성스러움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너네 그 commercial break가 이거 뭔지 알아? commercial break. 광고 시간이라는 뜻이야. 요거는 솔직히 니네 나중에는 대학생 되면 토익 할 때 있죠? 미친 듯이 나와요. 토익 텍스 할 때. commercial break는 자, 광고 시간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할 때 하는 게 commercial break야. 알겠죠? 자, 준아 20년 11월 피면 되지? 네, 자 이제 18번으로 보세요. 이제 그 1번부터 16번까지 디테일한 이거 왜 안 들린 거 있다 해설 듣고 싶다 손 있는 사람 질문. 그래서 만약에 너네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반드시 좀 체크해 보세요. 알겠죠? 이렇게 질문 받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자, 그 다음은 그럼 바로 18번 목적으로 오시면 돼요. 자, 여기도 마스터키를 좀 잡아볼게.
지현아, 18번 딱 왔어. 어디부터 읽어야 돼? 선지. 알겠죠? 선지 먼저 읽어. 정아, 댄스 동아리 여쭤줬죠. 이렇게 했네. 그리고 18번은 빨리 풀지 말라고 그랬어. 그냥 천천히 풀어. 그냥 실제로 교수님한테 시간 드려. 알겠지? 그냥 처음부터 그냥 풀고 읽으시면 돼요. My name is Nancy Watson and I'm the captain of student dance club at Boulevard High School. We are one of the biggest faces of the school, winning a lot of awards and trophies. 자기 자랑하고 있죠? However, 무슨 뜻, 배우나? 아, 하지만, 근데 The school isn't allowing our club to practice on the school.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러나에서 불책한 이유는 다 간단해. 흐름이 뒤집혔으니까 앞에 필요 없고 이제 뒤만 보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학교가 우리 연습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this is causing us to lose practice time and ultimately resulting creating a bad high school experience for us. You promised to use the space. 그래서 respectfully. Therefore, I'm asking you. 그래서 저는 요청합니다. 자, 여기에 답이 근거예요. 알겠죠? You to allow us to use the school field. 여기가 답의 근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의 의도는 ask, 요청하는 거죠. 뭐를 우리가 사용하도록. 그래서 몇 번? 4번. 됐죠? 요청. 여기 지금 의도 써있죠?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9번. 19번은 겁나 빨리 풀라고 했죠. 변화예요. 신경 변화. Ryan, an 11-year-old boy ran home as fast as he could. 최대한 빨리 집에 갔답니다. First, and finally, summer break has started. 여름방학이 시작됐다. 누가 봐도 긍정이죠. Sigh. 병원, 아니, 준이야, 무슨 뜻? 한숨을 쉬다. 부정해. 끝났죠. 그럼 몇 번이야? 1번. 10초짜리 문제 알겠죠? 자, 읽지 마세요, 19번은. 자, 20번. 준아, 20번 딱 봤어. 어디부터 읽으라고? 산지부터 먼저 읽는 거야. 자, 쭉 해서 1번부터 칠게요. 자, 이제 넘어갈게. 이것도 마찬가지야. 어차피 뒤에 있어. 그러니까 천천히 읽어. When trying to convince someone to change their mind. 누군가의 마음을 바꾸려고 해. 좀 잘 봐. Most. 이게 이따가 꽤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하려고 하냐면 layout. 계속 나열하다는 뜻이에요. A logical argument. 논리적인 주장을. 아니면 make a passionate plea. plea는 간청, 제발, 소원한 것. 간언, 간청. plea as to why their view is right and the other person's opinion is wrong. But when you think about it, you'll realize that this doesn't often work. 근데 니네 이렇게 해봐야 작동 안 할걸? 이런 거 하죠. 그러면은 논리적인 얘기를 나열, 블라블라 해서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죠. 답의 근거는 이거 뒤집은 게 답이겠네? 라고 하셔야 돼요.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뭡니까? 널리 사람들이 알고 있는 관념이겠죠. 통념이겠죠. 맨 앞에 통념을 써놓고 그 통념을 부정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셔야 돼요? 통념을 뒤집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답의 근거를 미리 추론해서 푸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 논리적인 걸 주저리주저리 떠들지 말라는 게 이 질문의 핵심이겠구나 라는 걸 알고 가시면 되는데, 그래서 as soon as some figures are out there, you are on a mission to change their mind, the metaphorical strategies go down. You have better luck. 너는 아마도 더 좋은 운을 얻게 되었을 거야. 만약에 너가 ask well-chosen or planned questions that let someone challenge their own assumptions. 그냥 듣는 사람이 자기의 가정을 깨버릴 수 있도록 그냥 하기만 하면 너는 잘 될 거야 라고 하죠. 그러면은 요거랑 요거랑 지금 대립되죠. 그럼 여기가 답이 된 겁니다. 끝. 여기만 읽고 푸시면 돼요. 몇 번? 여기 네, 5번. 스스로 관점을 돌아보게. 돌아보게가 챌린징에 연결되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읽고 푸시면 됩니다. 됐죠? 자, 다 되신 분은 43번으로 오시면 됩니다. 늘 얘기하자면 마스터키는 미리 잡아오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이거 44번 틀린 사람. 44번 틀린 사람 없어요? 있죠? 어려웠을 거예요. 채점을 하고 나서 어? 왜지? 라고 느끼셨을 거고, 문제는 고3 애들한테 내가 이번에 이거 한번 내봤거든? 한 30%가 되는 애들 틀렸어. 왜 그런지 한번 봐봐. 자, You've been a very good girl this year, Emma. 자, Emma 나왔네요. 너 올해 되게 착하게 굴었잖니, Emma야. Nice Santa. Santa. Santa예요. We'll drop by. 잠깐 들릴 거야, 우리 집에. To leave you some presents. Martha.
이거 누가 얘기한 거야? 마르타가 얘기한 거죠? 엄마겠지 뭐, 그치? Martha told her라고 했을 때 A에다가 엄마라고 한 사람 말을 걸? 왜? 이것만 보고 니네가 이렇게 갔을 거야, 알겠죠? 이렇게 하면 이거 함정입니다, 아시겠죠? 예언이 그렇게 갔지? 너 A, 엄마라고 했지? 그죠? 잘 봐. 그녀의 작은 꼬마 아이가 엠마잖아. 그녀의니까 그녀는 누구야? 그녀는 마르타죠. 알겠죠? 그래서 A는 대문자 M이라고 하셨어야 돼요. 알겠죠? 이거는 마르타입니다. 문제는 이 조작한 문제를 44번에 틀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그리고 맞은 사람도 방심하시면 안 되는 게 A, M마라 했다가 A, B, C, D 다 봤는데 어? 답이 안 나오네? 하고 A 다시 읽어서 풀었으면 그것도 잘못된 거 알겠지? 조심하세요. And for you too, Fred. 저는 Fred은 그냥 밑줄 안 하려고. Fred 남자 이름인데 쉬잖아. 그래서 그냥 뺐어요. 물론 하시려면 하셔도 돼요. 자, she wanted to give her two children so much more, but this year had been especially hard for Martha. 자, 마르타는 애들한테 좋은 선물 주고 싶은데 올해 유난히 힘들었다는 거죠. She had worked day and night to buy some Christmas gifts for her children. 그래서 좀 빡세게 일을 해서 애들한테 줄 선물을 샀대요. 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B, C, D의 앞에 꼬다리만 읽고 연결하라고 했죠? B를 봤는데 Emma came running up to her mother the next morning. 이건 다음 날이네. 조금 너무 비약이죠? 다른 거 읽어볼게. C, that night, 그 저녁, 그날 밤. 그날 밤 연결되죠? 그죠? 이거 지금 그날이잖아, 그지? 근데 일단은 after everyone had gone to bed. 여기까지 읽었는데 얘가 가장 유력해. D도 같이 읽어봐야 돼. D도 읽어보면 The box라 했으면 box가 앞에 있었다는 거냐? 근데 박스 없었죠? D랑 B 탈락. 그럼 C가 1번입니다. 그죠? 그럼 43번은 C로 시작을 하셔야겠네요. 자, that night after everyone had gone to bed, Emma slowly climbed out of bed. She took out a page from notebook to write a letter to Santa. She whispered to herself as she wrote, Dear Santa, will you send a few smiles and laughs for my mother? She doesn't laugh much. 여기서 그녀는 당연히 Martha겠죠? 그래서 C도 M입니다. 자, and will you send a few toys to Fred, for Fred as well? 좀 착하지. 자기는 아니고 자기 동생 좀 장난감 챙겨달라는 거잖아. Thank you. Emma folded the letter twice and sealed it with an envelope. Envelope은 봉투란 뜻이에요. 자, she left the envelope outside the front door and went back to sleep. 자, 이제 엠마 자러 갔어요. 그러면은 상자 아직 안 나왔지. 그러면 무조건 뛰죠. 왜? 다음날 아침에 뛰어갔대잖아. 그러면은 끝났죠. CB는 누가 봐도 확실하지. 그러면은 그 뒤에 읽을 필요 있어 없죠, 분명. 없죠. 그러면 CB, D인 건 끝났죠. 43번 끝. 이렇게 푸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이제 44번만 해결하면 되지. Emma came running up to her mother the next morning. Mommy, Santa really did come last night. Martha smiled, thinking of the candies and cookies she must have found in her socks. 그녀의 양말에 그녀가 아마도 찾게 되었을 거예요. 이거 누가 찾았겠어? 엄마가 찾은 게 아니라 엠마가 찾았겠죠? 자기 선물이잖아. 어, 끝났다. 그러면은 44번 끝. 한 몇 번? 2번. 43, 44 끝났지? 그럼 이제 너네가 여기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거야. 43, 44 끝났지? 그럼 40으로 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겠지만 45번 같은 경우는 지금 선지가 뒤죽박죽이죠, 이거 뭐야? 그래, 순서대로 구성했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일단 5번을 풀 수 있어, 없어? 준영 5번 못 풀죠. 왜냐면 우리가 D를 안 읽었잖아, 그죠? 근데 쭉 갔는데 다행히 3번에 보면은 자신의 방에서 작은 빨간 상자를 보았다는 여기까지 읽고 풀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Martha ran into Emma's room and saw a small red box. 자기 방이 아니라 누구 방? 엠마의 방. 그래서 C까지, B까지만 읽으면 45번이 풀리죠. 이런 식으로 최대한 짧게 빠르게 푸는 거를 연습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45도 끝이네요. 자, 그럼 기본형 오늘 여기까지인데 기본형 질문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럼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칠게요. 아, 이렇게 하면은 한 사이클 끝이나. 그럼 이제 여러분들 뭐 하시면 되냐면 거기에 우선순위 써있잖아. 상, 중, 하 이렇게 돼있지. 우선순위 상은 뭐냐면요, 모르는 게 꽤 있어가지고 이건 그냥 박수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중은 어느 거냐면 내가 아까처럼 플라워 패턴이라든가 이런 그냥 지역적인 거 몇 개 좀 몰랐거나 복습을 하는데 그렇게 크게 힘들지 않을 것 같은 건 중하시면 돼요. 하는 뭐냐면 다 알아서 할 필요 없는 거. 그래서 상, 중, 하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1번부터 16번까지 매기시면 돼요. 그럼 저는 숫자를 어떻게 내주냐면 이렇게 한 사이클 해설이 끝났잖아.
그럼 너네한테 우선순위 3만 체크 3번에서 복습해와라 라고 할 거예요. 그럼 한번 듣고 연습하라. 어떻게 하면 돼? 그 박스에다가 체크하시면 돼요. 옛날에 피아노 레슨 들어보셨으면 그 코드에다 색칠한 게 있는데 초딩 중딩 때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나는 뭘 판단하는 거냐면 니네가 만약에 공부를 했는데 제대로 못해. 그럼 나는 이것만 판단하는 거야. 박스를 체크했던 체크를 안 했어. 그러면 노력의 부족이죠. 그럼 얘는 노력을 시키면 되는 거고 노력을 했는데도 못해. 그럼 어떻게? 그럼 이건 노력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럼 다른 숙제를 더 내준다든가 이런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습하면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그럼 반대 의미로 복습을 안 했는데 체크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혼내 봐야 뭐합니까? 내년에 여러분들 대학 갈 때 눈물 흘리시면 되죠. 알겠죠? 네, 여러분들 노력을 어떻게 얼마나 해왔는지 내가 측정해야 되니까 그렇게 만든 거니까 해보시면 되고요. 그 대본을 보고 들어도 되고 대본을 안 보고 들어도 돼요. 당연히 뭐가 더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너무 어렵다 대본 보고 해. 알겠지? 그냥 그거 보고 쭉 읽으면 돼. 그래서 대본을 보고 듣고 연습을 했는지 대본을 보지 않고 듣고 연습했는지 그것만 구분해서 체크해 주시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숙제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오늘 그러면은 1번부터 16번 지금 우선순위 각자 매겨보세요. 아시겠죠? 매겨보시고 5분만 쉬었다가 그 뒤에 거 시작할게요.